네. 영 이제 요원 금지 단계죠? 오퍼레이터 금지. 에이저레스 레드 먼저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맵은 똑같이 국경으로 자 8강에서 4강에서도 제가 국경을 두 번 연속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라이온이 기본적으로 밴이 되면서 똑같은 밴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그리고 전장은 이번에도 국경이고요. 자, 여기서 똑같이 또 글라즈가 빠질 것인가. 일단 라이온에 이어서 글라즈 내지 블랙비어드 정도가 이제 국경에서는 무난한 밴으로 많이 평가가 되거든요. 근데 IQ가 많이 나왔거든요. 또 그걸 보고서 곧장 반응을 해주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IQ랑 요원 자체가 사실 픽에 많이 된다고 해도 그 자체로서 이제 뭐 아주 강하다라기보다는 이제 보통 이제 IQ 이렇게 빼주면은 이제 상대방 쪽에서도 아 이제 에코를 빼줘야겠다라든지 IQ로 인해서 매우 강력해지는 방어층 요원이 몇몇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어지는 발키리까지 일단 좀 수비면에서 자주 보이는 그런 요원들이죠. 미라는 아까도 밴이 됐는데 이번에도 밴 됐고 발키리는 전 게임에선 나오진 않았지만 약간 여지와 숨김 픽으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볼 수가 없게 됐고요. 그렇죠. IQ가 밴이 됨에 따라서 이제 에코하는 발키리 둘 중 하나는 빼고 하자라는 식으로 밴이 나왔고 뭐 이거 이런 게 바로 이제 요원 밴 단계에 있어서 팀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원 선택 단계 벽도 보이고 있고 자 일단은 ASB 쪽에서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면서 자신들의 픽풀을 얼마나 잘 펼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블랙비어드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거를 블리츠로 블리츠. 시랄 선수 시랄 선수는 이런 거 워낙에 유명해졌기 때문에 네. 뭐 사실 뭐 숨길 생각 뭐 여기서 여섯 번째 선택으로 숨겼다라고 해도 상대방도 예측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 블리츠 아닌가? 방패병 나온다. 유명세도 이래서 피곤해요. 너무 네임드가 되는 건 이래서 피곤할 수 있어요. 작전을 못 짜거든요. 저 선수 CG가 아니라 이제 명예를 하러 왔다라는 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성광 명예를 또 펼쳐줄 기회를 얻었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블리츠가 나오면서 조금 더 빠른 몽타주와 비교했을 때 팀원들과 연계보다는 단독으로 다니면서 뭐 1대1 상황에서 로머들을 제거한다던가 블리츠가 물론 약점도 많지만 그만큼 빠르고 공격적인 아주 감각적인 요원이기 때문에 과연 에이지레스를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짜릿하게 만들 수 있을지 그렇죠. 시랄 선수의 활약을 또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에스트로가 열린 만큼 예티 선수가 먼저 골라서 악의 눈을 설치해주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국경이라는 전장 자체 맵은 같지만 색이 완전히 다른 에이저스 레드가 그래서 다른 느낌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아까의 경기에 좀 텀이 짧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이 현혹이 돼선 안 돼요. 그렇습니다. 자, 에이저스 대 ASB 일단 ASB 측이 어떻게 보면은 이 팀이 워낙에 이제 상위권 대회라든지 뭐 그동안 연구가 될 만한 VOD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스타일에 있어서 에이지레스 레드를 한번 시험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여준 경기들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그 흐름은 비슷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를 꺾어낼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ASB라는 그 이름 아주 강력하게 모두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커터리컵에서도 상위 4개 팀으로 분류가 되면서 모습을 보여줬었던 ASB가 이번에도 다시 한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에이저스 레드와 함께 일단 에이저스 레드 각도를 이제 닭을 중심으로 잘 잡으면서 되게 정적인 방어 해주고 있고 크레이지보이 선수가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위치에도 있지만 동시에 되게 위험합니다. 역시 닭이죠. 닭이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되게 강력한 힘을 손에 네. 쥐고 있는데 마치 사신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킬 가져가 주고 있고요. 피해량도 아주 적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총을 아낄 수 있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아군에게 힐을 해줄 준비를 뭐 하고 있기도 하고 블리츠가 체력을 많이 손실하긴 했는데 그만큼의 돌파력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정말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에이지레스 레드 ASB가
블리츠를 가져온 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수적인 열세인 상태에서 이제 시간 1분 남짓 남아가고 있죠. 네, 블리츠가 아오! 오! 그래도 이렇게 커트 좋죠? 가져가고 하지만 여전히 상쇄해주고 있는 에이즈레스 레드가 체력이 없는 요원들이 생기고 있는데 자, 예거가 체력이 없군요. 크레이지보이 아까의 슈퍼플레이드를 그대로 오! 또 이렇게 비율이 맞춰져가면 심상치 않고 각이 없고 자 연막으로 사격 각도 맞죠? 보자마자 오! 아 하지만 아 너무 아픈데요 이건 누운 상태로 일단은 떨어져야죠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자 이탈하고 아 저 그 와중에 1킬러 추가해 주면서 아 마에스트로 혼자 남았는데 이렇게 되면 블리츠를 살릴 것인가 말 것인가 설치 소리를 느꼈을 텐데 또 각을 함께 상쇄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대처 아, 자 레초 선수 체력 많이 빠지긴 했지만 ASB 블리츠를 굳이 살리지 않더라도 일단 설치 성공했고 각도를 너무 굳건히 잡고 있어서 지키는 입장에서 장거리 화력을 잘 활용할 수 있을 때 마에스트로 강력하지만 이렇게 앞서 나와야 될 때 마에스트로는 좀 위험하거든요? 어 근데? 이거는 이건 그냥 아 무리해서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은 했는데 역시 밖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걸 좀 더 기다려봄직도 했습니다만 역시 시간 문제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사실 마에스트로가 나와서 1킬 가져간 것만으로도 정말로 큰 활약을 해준 건 맞는데 결국 이제 해체까지 가기에는 ASB가 너무 지능적으로 각도를 잡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ASB도 이제 초반에 한 명 잡히고 에이즈레스 상대로 되게 불리한 시점이 많았었는데 그 불리함을 뭐 개개인의 그런 슈퍼플레이든 아니면은 팀워크를 활용하는 것이든 되게 극복하는 모습이 또 그 위기 때마다 나오면서 역시 이제 ASB의 노련함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기록보관소 위쪽에 있는 적을 잡기 위해서 레초 선수가 창문에 뚫자마자 바로 피킹하면서 킬을 낸다던가 시라 선수가 체력이 낮은 상태에서도 결국엔 혼자서 진입해내면서 레초 선수가 이제 한쪽 북쪽을 먹어줬으니까 그 책장의 나머지 부분을 내가 이제 밀어줘야겠다라면서 한 명 밀어내고 그 다음에 근접으로 킬까지 내고 비록 부상을 당하긴 했지만 그렇게 클리어를 해냈으니까 거기서부터 설치가 된 거였거든요 그렇죠 와 이건 지금도 좀 묘한 게 이번에 여섯 번째 선택 단계가 그냥 지나가 버린 느낌인데요 그렇습니다 ASB는 이제 보여줬으니까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죠 방금도 존재감을 마구 드러냈던 블리츠가 그대로 선택이 되었고 일단 첫 번째 서로의 교환들이 날카로웠던 가운데 마에스트로는 계속 악의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고요 ASB가 계속해서 블리츠를 활용해주고 있는 가운데 에이즈레스 또한 여전히 에이코그 두 개를 활용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거리에서 이제 수비를 해냄에 있어서 많은 유리점이 될 텐데 조피아가 높이서 바라보고 있죠 드론을 상당히 잘 숨겨놨고 에이즈레스도 자신들의 이런 원거리 화력으로 이제 이득을 보는 그림이긴 했습니다 서로 이제 그 한 라운드 안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네 서로 이제 서로에게 시련을 선사했고 그 시련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ASB가 조금 더 능동적으로 활약했다 뿐이지 이제 조합상에서라든지 아니면 자신들의 선택에서 큰 문제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양 팀 다 그래서 특별한 변화가 없이 가고 있는데 아까와 같은 상황들은 확실히 계속 에이즈레스 레드가 초반 교전에서는 닭을 가져오고 있는데 닭이 좀 초반에 빨리 쓰러진 모습들이 나왔을 때 힘이 빠진 모습도 나오고 있고 그런 걸 많이 상쇄해줘야 될 텐데 지금도 첫 킬을 닭이 가져갈 수 있을지 아주 기분 좋은 시작이었거든요 에이즈레스 레드 그렇습니다 여기서 에이코그 활용해서 정말 날카로운 각도로 들어오는 ASB의 요원들을 하나하나 끊어주고 그것은 이제 마에스트로도 마찬가지죠 그 두 에이코그가 각자 다른 영역을 잡아주고 그 측면을 이렇게 리전이라든지 뭐 예이거라든지 그런 요원들이 잡아주면서 ASB의 진입 자체를 철통같이 막아내겠다라는 거지만 그것을 또 뚫어내는 어마어마한 공성전차 시랄 선수의 블리츠가 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블리츠가 방금 전에도 돌파력이 정말 매력적이었던 역시 시랄 선수 하면 다들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돌파각을 느낄 수 있을지 그러려면 양동 작전이 필요하고 어느 쪽에 신호를 강하게 줘야 그럴 여유가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스모크가 기록 보건소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봐야 됩니다. 시간을 끌어줄 정도로 그리고 아까 ASB의 진입 속도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리고 스모크나 마에스트로나 자신들의 이런 특능을 활용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총을 들고 싸워야 될 정도로 압박을 많이 당했었습니다. 그래도 ASB 여기서 시간을 많이 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의 속도와는 또 다른 느낌이죠. 오, 그대로 그냥 무시하고 들어갔는데요. 가스 뚫고 들어갑니다. 스위퍼 선수가 약간의 희생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블리츠는 그대로 있는데 일단 먼저 커트가 되고 있는 쪽이 ASB 두 번째 희생이 나왔고요. 살짝 닭이 용기를 내지 않고 살짝 엿보고 있는데요. 저 구멍을 통해서 역시 팀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크레이지 보이 선수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시라 근접킬 그리고 권총 다재다는 약간은 이제 위쪽에서 리전이 잘 지켜주면서 마에스트로가 마지막 킬까지 순식간에 끝이 나버립니다. 결국 또 상세를 해냈군요. ASB와 에이젤스 레드윅 승부는 초반 교전을 통해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에는 이 에이즈리스 레드 항상 이제 위기에 빠질 때마다 또 빛나는 선수가 누구겠습니까? 크레이지보이 선수가 앞에서 2킬 만들어주고 비록 잡히긴 했지만 수적인 우위를 잘 만들어줬고요. 사실 그게 2킬이 2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팀이 지금 첫 번째 라운드 내주고 침체될 것 같을 때 그걸 또 끌어올려주고 전체 텐션을 업시켜주는 그런 식의 플레이거든요. 맞습니다. 자, 시라 선수가 비록 이제 방패로도 킬, 권총으로도 킬 정말 한 라운드 내에서 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킬을 다 내겠다라는 기세로 오기는 왔지만 자, 그 크레이지보이 선수가 한번 이끌어주고 에이즈리스 레드도 한번 흐름 타면은 정말 무시무시한 화력을 가진 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게다가 바꿔주려고 하는 여섯 번째 선택 단계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애쉬가 나왔고요. 자, 이건 ASB도 한번 템포를 바꿔보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애쉬가 나온다고. 사실 애쉬라는 요원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 공방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좋은 요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화력도 좋고 기동력도 좋고 그 나름으로 좋지만 팀 게임으로 봤을 때는 약간은 좀 제한적인 용도를 가지고 있는 파괴탄이라는 특능 때문에 정말 본인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킬을 낼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 이상으로 팀에게 1인분 이상으로 뭔가 제공해주기 힘들다라는 단점도 있는 그런 요원이거든요. 그렇죠. 결국 모여있을 때 다각에서 쏘면 장사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애쉬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한정이 있을 거긴 한데 그럼에도 대회에선 계속 애쉬가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 특히나 이 양팀 계속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전 경기에서도 나왔었고 이번 ASB도 애쉬를 선택해주는 모습 그렇다는 거는 말씀해주신 그대로 템포를 좀 바꿔보겠다. 돌파 템포가 애쉬 스피드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인다면 좀 틀려질 수도 있고 심리전을 걸 수도 있는 요소가 충분하겠죠. 그렇습니다. 애쉬를 중심으로 써줄 수 있는 가능성도 크고 여기서 바로 시작하자마자 리전 끊어주면서 좋은 시작해주는 레초 선수. 자, 이렇게 리전이 빠르게 끊기고 나면은 ASB 자신들이 가져온 어떻게 보면 이 런앤건 스타일을 활약 좀 발휘하기 정말로 좋은 전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런앤건 그리고 돌파 속도가 이제 미리 들어가서 구상해둔 속도는 아주 빨라요. 아, 이중으로 하나 아까 끊기는 모습도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경기들이 있었죠. 그런 사례들이 정말로 안전하게 로머의 진입 자체를 허용하지 않겠다. 그만큼 2층을 확고하게 먹고 2층에서 압박을 넣겠다. 이렇게 빠르게 2층을 먹고 확고하게 먹기 위해서 애쉬 가져왔고 애쉬에 맞출 수 있는 유틸 요원들까지 끌고 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드론이 살짝 봤죠. 스모크. 하지만 다른 곳에서 크레이지 보이가 존재 드러내고 있고 먼저 1킬. 곧 애쉬가 당했어요. 자, 화력 싸움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애쉬는 결국 1인분인데 그 1인분을 하지 못하고 전사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애쉬랑 리전을 교환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나쁘진 않은데요? 오? 암스테 선수가 되게 빠르게 진입? 여기서 그리고 이어지는 킬을 보고 설치하죠. 그냥 설치하고 있는 현재 상황 설치 소리 났는데 히바나가 또 이렇게 기다려주면 너무 기분이 좋죠.
아 약간 데미지는 입었습니다만 안에서 버텨주는 시바가 2킬째 체력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다각적으로 기다려주는데 자 혼자 남아있는 크레이지보이 선수 아 어어 어 이래도 괜찮죠? 네 이건 뭐 5인 사격 정도 하지만 히바나 잘 싸웠어 다음 라운드에서 보자 역시 내 손으로 보내주겠다 네 뜨거운 우정이거든요 전후에 하지만 승리로 가져갔기 때문에 이건 명예롭죠 아너가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고 네 다음 라운드 보자 어차피 너 살아나잖아 자 그렇게 ASB가 세 번째 라운드까지 가져왔고 방금 같은 템포가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럼 네. 1층에 그러니까 원래 한 명을 잡고 2층을 먹으려다가 1층에서 2층을 보고 있는 각도가 되게 날카롭게 바닥 뚫어놓고 창문 보는 식의 각도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1층에서 2층 보고 있으면은 1층에서 1층을 보는 요원들이 없는 거 아닌가 라면서 환기실을 바로 뚫어버리고 그것도 바로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안전한 거 같으니까 암스테드 선수가 콜을 줘서 대처가 들어와서 설치하고 암스테드 선수가 2킬 하면서 수적인 우위까지 만들어내는 그림 너무 깔끔했죠 알고리즘이 정말 빠르게 전개된다는 느낌이 들었던 게 진입하고 판단하고 설치하는 단계가 너무 빨랐죠 그렇습니다 ASB 지금 매우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는 자신들의 작전 플랜이 뭐 중간에 에이즈레스의 뭐 크레이지보이 선수라든지 혹은 여타 선수들이 슈퍼플레이로 끊어지지 않는 이상 자 어쨌든 어그러지지만 않으면은 무난하게 이어지는데요 네 지금 경기가 이제 회선에 살짝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곧장 사정을 좀 알아보고서 안내를 이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저도 지금 몸가짐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빠르게 들어왔네요 네 좀 정비를 하지 못했던 상황인데 히바나도 살아나는데 저는 이렇게 몸가짐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방금 전까지 경기는 아주 치열한 가운데 또 한 번씩 힘을 보여주고 있는 ASB 느낌이었거든요. 리전도 빠르게 잡아내줬고 그렇습니다. 진영도 빠르게 잡아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채워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건 빠르게 또 들어가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곧장 다시 준비가 될 것 같네요. 네, 또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곧장 아니라네요. 네,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또 오픈 스튜디오에서 멋지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은 이렇게 준비되는 게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좋은 방송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거라는 점 이렇게 다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또 곧장 좀 대회 중간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이 선수들이 템포를 잃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할 때도 겪었던 일이지만 이런 식의 뭐 기술적인 문제, 뭐 서버상으로 이제 튕기는 문제가 확실히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ASB가 좋은 맛을 보여줬다 이런 느낌까지 왔는데 에이즈레스 레드도 아직까지는 여지를 많이 남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일단 선수들 다시 이렇게 준비가 되는 시간이 필요해서 저희가 5분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하네요.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가 아 3대1 ASB가 포인트를 가져갔네요. 3라운드에서 4라운드도 마지막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 환기실 방어였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결국에는 뭐 3대1로 두 번 연속으로 방어를 실패했습니다. ASB가 뭐 2층 공략도 뭐 1승 1패를 거뒀지만 1층 공략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아까 보여줬던 그 애쉬를 활용한 템포의 조절, 상대방이 정말 예측하지 못하는 지점으로 찔러 들어갈 수 있는 정보력과 그 정보에 기반한 과감한 운영까지 보여주면서 3대1을 만든 것으로 보이고 이제는 5라운드 공수교대 직전의 마지막 라운드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선택에서 벅도 나와주고 있고 그만큼 좀 위층부터 공략하면서 아니면 아래에서 위를 쏘면서 그런 식으로 다각적으로 보겠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도 2층 뭐 에이지스 레드 입장에서는 이미 한번 성공적으로 막아봤기 때문에 1승 1패였던 바로 그 지점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ASB 블리츠 계속 써주고 있지만 이제 벅까지 등장하면서 뭐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오늘 위클리컵에서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았지만 술탄 운영까지 볼 수 있겠거든요. 조피아가 있기 때문에 ADS도 네. 상당히 무시해줄 수 있기도 하고 상대방을 진탕탄으로 이제 많이 어지럽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술탄 던지는 식의 플레이까지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좀 유틸성을 이용해야겠죠. 서마이트까지 가져왔고 떼쳐 서마이트로 이제 돌파 유틸 그리고 조피아 버그로 이제 여러가지 뭐 살상력까지 볼 수 있는 투척무기 가져왔고 그 모든 것에 이제 중심 뭐 중심이라기보다 조금 더 최전선에서 돌파하고 있는 블리츠까지 ASB가 좋아하는 조합으로 선택을 해줬고 에이즐스 레드는 마에스트로 대신에 에코가 나오면서 여전히 에이코그를 가지고는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설치를 막아줄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벌어줄 수 있는 그런 시야 확보 요괴 드론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조피아가 다시 한번 그리고 또 2층에서 이렇게 경계하는 모습 뭐 같다고는 할 수 있지만 늘 이렇게 보험을 주는 거죠. 소리가 들리면 또 그에 따라서 반응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기게 되고 예이거도 그 위치 계속 드러나고 있고요. 아 잠수한 선수의 버그의 드론 계속 활약해주고 있고 어디 있는지 뻔히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게 되게 무서운 점 중 하나가 그러니까 이 온라인으로 선수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적의 위치를 소통을 할 때 계속 핑을 찍는 팀이 있고 핑을 안 찍어도 서로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소통해줄 수 있는 그런 팀이 있습니다. 지금 맵에서 어느 위치에 예이거가 있는지 핑을 찍지 않아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술탄 한번 던져주고요. 버그는 아직까지 야외에서 대기하고 있죠. 블리츠 아직까지도 생명을 유지하고 있네요. 살짝 남았어요. 반짝이고 있는 작은 피가. 자 이거는 이제 수술을 받기 위해서 위쪽에서부터 떨어질 준비를 해야죠. 선수 근데 빠르게 떨어지진 못하고 있네요. 조피아 블리츠 리셋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고 자 반피까지 다시 올라갑니다. 네 스모크와 예이거가 위쪽을 지키고 있다가 정말 순식간에 ASB가 드론으로 보고 정확하게 날려줬고 에코 책장 위쪽에서 저격 시도 해봤습니다만 ASB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괴 드론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드러나고 있는 모습은 없고요. 블리츠까지 다시 한번 체력을 반 채웠기 때문에 수술 성공 그리고 이어지는 공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외곽에 있는 요원들은 너무 편안하게 제거한 이후에 블리츠 체력까지 채우고 나서 들어와 줬지만 자 일단 1킬 블리츠 제거. 제거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박이 살아있다는 것 폭탄의 재장비도 발견을 해버렸죠. 그래서 조피아가 1킬 예티 선수 도전하고 에코가 계속 바라보면서 활약해주고 있고 오 3자가 숫자가 계속 줄고 아 4킬째 4킬 예티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리전과 서마이트의 경합 아 PP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아 여기서 마지막에 리전이 움직이지 못했던 게 네. 자 지금 혹시 탭을 눌러주실 수 있으면 팀원 현황을 좀
아, 지금 이탈된 모습이죠, 에이저레스. 자, 이건 어떻게 판단이 될까요? 자, 보통 이제 ESL 룰로 진행을 한게 된다면은 이미 이제 경기가 시작되고 보통 이제 1분 이내에 서로 교전이 없거나 하면은 바로 이제 뭐 끊기면은 그 라운드 시작이 시작하지만 네. 방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라운드가 이제 거의 끝까지 진행이 된 상태였고 이렇게 끊기는 이런 불운한 상태에 있긴 했어도 온라인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스코어가 그냥 채워지고 있는데 1대1로 지금 승부가 거의 막바지까지 오고 있던 상황에서 좀 이제 또 서버의 문제가 있는지 일단은 그냥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기존에 이제 ESL 저희가 이제 ESL로에 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처음 시작하면서 교전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1분 안에 끊기게 된다면은 그 라운드 재시작을 할 수 있지만 1분이 지나거나 교전이 시작된 이후면은 그냥 그대로 속행을 하는 게 일단 기존의 룰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만큼 또 이제 기반한 룰들이 있었고 그대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에이저레스 레드가 그래서 현재 상황 4대 1인데요. 아 근데 정말 에이저레스 레드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라운드였거든요. 그렇죠. 지금 슈퍼플레이가 이어졌는데요. 방금 전에 예티 선수가 사킬까지 만들어주면서 정말 리전이 와서 한번 설치만 막아줬으면은 이기는 그림이었는데 거기서 연결이 끊겨버리면서 네. 아쉽게도 어떻게 보면 자, 완전히 다 요리해놓은 라운드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 아쉬움을 결국에는 뒤로 하고 오늘 또 이제 이런 외적인 문제가 많아서 저희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도 이제 사과의 말씀을 전하지만 또 선수분들한테도 약간 이런 안타까운 마음 좀 이제 숨길 네, 수가 없네요. 그렇죠. 선수분들도 최상의 환경에서 최고의 경기를 하고 싶을 텐데 좀 이렇게 오늘은 여러 가지 요소가 아직까지 좀 저희가 발전이 필요한 단계이기도 하고요. 계속 이제 보완이 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4대 1 상태에서 에이저스 레드가 얼마나 이제 공격에서 템포를 잡아올 수 있을지 4대 1이라는 1대 4라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의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신들이 공격을 가져왔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제 선제 공격권을 가져왔고 그만큼 경기의 템포를 조율할 수 있는 입장이 먼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기회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가 지금부터 역전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대로 묻혀버리느냐의 차이를 가릴 수 있겠고요. 살짝 보고 있는데 어디인가에 어떤 것을 해놨는지 찾고 있는 단계에서 애쉬가 일단 고독질에 찔렸고요. 자, 요괴 드론도 위치에 되게 잘 잡고 있고요. 자, 서마이트가 돌파를 해줍니다. 예트 선수가 글라즈까지 잡고 있고 아까 에코로 보여줬던 컨디션만 살릴 수 있다면은 자, 무지막지한 피해를 줄 수 있겠는데요. 오, 글라즈! 오, 드론 잘 드론 달려요! 슈퍼플레이! 아 물론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이게 드론이다. 네 이거 막 거의 막 몸에 거미가 감긴 것처럼 떼어내질 못하고 있었어요. 아 정말로 무서운 가을목이 마냥 네. 아, 에코를 한 바퀴 돌고 에코가 몸개그를 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조피아 체력이 살짝 줄어들어 있는 가운데 조피아는 이제 반대쪽에서 압박 넣어주고 있습니다. 역시 압박하지만 그 사이에 또 리전이 리전이 깎였습니다만. 아 조피아가 반대쪽에서 라펠로 봐주려다가 그 조피아가 먼저 끊기고 예티! 아 까지. 예티! 슈퍼플레이의 기반이 되고 있었는데 아 이거 들어가다가. 측면에서 되게 멀리서 에이코그 활용해서 보고 있었던 각도 좋았고 근데 설치했습니다! 이러면 좀 급박해질 수밖에 없는데 오우! 그래도 마에스트로가 들어오면서 아 이것도 에코까지 1킬 추가해주고요. 해체 각도 보이고 있죠. 자, 대처! 아, 나와서까지 커버해주면서 6라운드도 승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정말 남아있는 그런 요원수를 활용해서 해체를 들어가면서 나머지 요원들은 앞으로 돌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해체를 하고 있는 선수를 위해서 앞에서 고기방패를 해주는 거기도 했었고, 동시에 어마어마한 화력을 투사하면서 수적인 우위를 이렇게 쓰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ASB가 매치를 가져왔고요. 에이저레스 레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 에이저러스 레드에게는 지금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 연속되고 있는데 이걸 좀 뚫어내고 싶은데 말이죠. 자, 정말 이 에이저러스 레드 입장에서는 아까 5라운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자신들이 이제 공수교대 이후에 첫 번째 라운드까지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지금 이제 애쉬 조피아 여전히 가져가주고 있고 대신 글라즈에는 버그를 잡아주고 있는 예티 선수가 조금 더 이 유티성을 활용한 2층을 먹고 나서 1층을 압박할 수 있는 조합이긴 하지만 2층을 먹는 과정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그것이 마지막 공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수행하기를 일단은 기대해보면서 7라운드 진행됩니다. ASB와 에이저레스 레드 어느새 5대1까지 승부가 갈라졌기 때문에 여기서 에이저레스 레드는 좀 힘을 내줄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와 반대로 ASB는 이제 콜식스가 먼저 올라가 있는 결승으로 향하기 위해서 이제 한 포인트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 방금 전에 교전각도 아주 날카로웠고 그만의 이제 애쉬나 뭐 이런 기동성도 있습니다만 에이저레스 레드가 여러가지 지금 전략을 시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정말 기동성이라든지 유틸성을 잘 가져온 에이저레스 레드. 하지만 이게 또 뭐 8강부터 진행한 것에 피로도도 슬슬 누적이 되고 있고요. 네. 외적인 요인으로도 이제 많이 누적이 되고 일단 자신들이 여러 가지 자신들 발목을 잡고 있는 요소가 지금 좀 많아졌습니다. 자, 그것을 훌훌 털어내고 자, 한 라운드 정말 화끈한 공격을 보여줄 수 있을지 조피아. 일단 커버에 대한 각도는 전부 다 다시 꼼꼼하게 봐주면서 애쉬는 1층에서부터 들어가주고 있거든요. 자, 역 쪽으로 드론. 대기실에서 창고 쪽까지 봐주면서 1층에서 이제 좀 외곽에서 로밍할 만한 방어팀 요원들을 체크해주고요. 아, 그 와중에 떼처가 먼저 끊게 돼. 시랄 선수가 정말 아까부터 날카로운 초반에 네. 교정 각도를 너무 잘 봐줍니다. 너무 날카롭게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에이저러스 레드가 이렇게 먼저 좀 진영이 붕괴된 상황이 오고 있어요. ASB 시랄 선수 휴게실에서부터 공격팀이 예측하지 못하는 각도에서 측면을 계속 노려주고 있고 에이전트 선수가 2층에 있는 이 로머를 밀어내기 위해서 계단참에서 계속 왔다갔다 해주고 있는데요. 요괴 드론의 기술 소리까지 들리고 있고 지금 ASB는 로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이제 요괴 드론 하나를 소비해서 특능과 화력의 조화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치 때문에 약간 애쉬가 이렇게 급하게 이제 좀 괜찮다 싶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곧장 좀 각이 나왔고요. 마음이 좀 급했죠. 그만큼 지금 좀 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뭔가 시간도 점점 쫓기고 있는데 이럴 때 계속 킬보고를 올려주고 있어요. 비에비어까지. 비에비어 선수도 1킬 그렇게 추가해주고 한 명씩 한 명이 한 명씩 잡으면은 또 이길 수 있는 게임인 CG에서 에이저스 레드 남아있는 요원들 유틸은 어느정도 남아있지만 이 수적인 열세를 극복해야 된다는 게 가장 힘들죠. 요게 드론 일단 하나 제거해줍니다. 잘 봤죠? 하지만 5대1까지 왔습니다. 거의 ASB는 결승 진출이 코앞에 있는 상황인데요. 서마이트가 하나하나씩 끊어내주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 해체 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진짜 넓은 각도를 잘 활용해주면서 약간 서로 간의 태그 플레이가 매우 훌륭한 ASB. 이제 혼자 남아있는 서마이트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데미지도 입었기 때문에 대충 어디 있는지 신호가 있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ASB가 가져갑니다. 자, 스코어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났는데 이 에이저러스 레드는 그만큼 좀 8강에서 있었던 그런 체력적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쉽지 않은 경기로 이어졌고 ASB가 결승전으로 진출합니다. 오늘의 결승은 ASB와 콜식스의 결승으로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